안녕하세요. 대전 유튜버 흥따입니다. 여러분, 혹시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좀 먹지? 라는 전래동화 아시나요? 그만큼 떡은 옛날부터 즐겨 먹었던 간식인데요. 오늘 이 한민시장에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장인정신으로 떡을 만들어 온 떡집이 있다고 해요. 한번 같이 가볼까요? 만드시는 거예요? 뭐지? 아, 쑥을 제가 안 만들고요. 무지에서 계약집에서 예, 1년 내내 그래서 쑥이 있는 거예요. 역시 떡이 진짜 많은데 혹시 메뉴 추천 한번 해줄 수 있나요? 아, 저희는 쑥떡 전문 떡집이고요. 뭐 쑥인절미, 쑥찰떡, 뭐 쑥왕찰떡, 연양떡, 요번에 백억떡 이쁜 거 이렇게 이쁜 색깔로 이렇게 예, 백억떡도 있고요. 인절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크림치즈 찰떡이 있거든요. 지금 다 팔렸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보실래요? 혹시 맛봐도 되나요? 보니까 내가 맛보여줄게요. 가게로 들어가실래요? 같이 가요. 네, 같이 가요. 네, 이건 무슨 떡이에요? 이게 쑥 인절미요. 쑥 인절미를 신기하죠? 네. 이게 인절미를 이렇게 쓸어서 인기가 벌써 짜르르? 네. 그러면 이렇게 나온 인절미를 여기다 놓고 친구예요. 맛있겠죠? 네. 제 또 할매 입맛이거든요. 완전 고소하고 달달하고 쫀득쫀득하고 너무 맛있어요. 그죠? 네. 조심해요. 이빨 치켜서요. 웃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담아서 이제 파는 거예요. 쓸어서. 근데 제가 오늘 미션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 미션은 인절미 쓸어보는 거 어때요? 제가 썰어도 되는 거예요? 진짜로? 아, 한번 해보죠, 뭐. 예. 내가 쓰니까 쉬워 보이죠? 요 정도 두께로 쓰는 다음에 여기서 요 정도 두께로 쓰면 돼요. 봤죠? 네. 그냥 썰면 되죠, 이렇게? 네네, 그렇게. 아, 생각보다 안 썰리는데요? 아, 참, 잘 좀 해봐요. 이게 안 돼요. 남이 하는 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버무리면 돼요? 네, 이제 묻혀갖고. 오늘 아니면 끝나겠죠? 저거 다 언제 쓰나? 끝내야죠, 끝내야죠. 쑥에 들어가서 더 찾아요.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잘 안 쓸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렵다. 힘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네. 인절미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이렇게 왕찰떡도 나오거든요. 콘 크림치즈예요. 우리 이거 만드는 거 한번 볼래요? 네. 지금 가도 되나요? 오케이, 가죠. 사장님,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도넛처럼 이렇게 좀 조금 튄 다음에 살짝 이렇게 버무려서 한 번 뒤집어주고 빵가루 붙인 다음에 붙여주고 이렇게요? 어렵다. 살짝 누른 다음에 버무려주고 빵가루 좀 많이 넣어. 짠!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놓기만 하면 돼요. 아, 네. 이건 할 수 있겠다. 그거가 제일 쉬워요. 응. 홍대님 그거 왜 가져가세요? 아이고, 들켜버렸네. 아니,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포장되기 딱 그렇게 좋더라고요. 일단 배고플 때 하나 먹으려고 제가 착 조용히 가져가고 있는데 들켰네요. 그런 거 아니지 않아요? 아니, 너무 맛있어요. 하나만 먹을게요. 사장님, 크림치즈 떡을 개발하시게 된 계기 있으신가요?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한 거예요. 어쩐지. 근데 난 젊은 사람 좋아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아, 감사해요. 많이 좀 드셔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이렇게 백억떡같이 이렇게 신제품 많이 출시하시던데 이렇게 다양한 신제품 내시는 그런 동력이 어떻게 됐어요? 항상 고민하고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면 돼요. 가게 중에서 떡집을 운영하시게 된 계기 있으신가요? 제가 16년 전에 떡집을 했을 때 되게 힘든 상태였거든요. 떡방앗간을 하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 운영하실 때 이제 한복 입을 게 홍보하셨다고 들었는데. 아, 진짜 손님이 너무 안 오셔서
그래서 한복 입고 시식도 하고 그러면서 예, 선생님에게 떡이란? 인생이다. 인생이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이나 이렇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항상 전진하려고 하는 맞다 떡방입니다. 오셔서 맛보시고요. 한번 놀러와 주세요. 놀러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진짜 먹어보니까 지금까지 먹은 떡 중에 정말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이렇게 매일매일 진화하고 발전하는 사장님 많이 많이 파시라고 네, 맞다 떡방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놀러와주세요. 많이 많이 와주세요. 하트. 네, 오늘 대전 대표 떡집 맞다 떡방을 먹어봤는데요. 왜 호랑이가 떡 먹다가 이렇게 막 죽었는지 알 것 같은 맛이었어요. 네, 대전 대표 떡집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 떡집일 때까지 제가 응원할게요. 아자아자 화이팅! 지금까지 행사였습니다.